지금부터 마이 에시셋의 이터레이터를 구현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터레이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마이 에시셋 패키지에 마이 에시셋 이터레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이 마이 에시셋 이터레이터는 제네릭 2고요. implement 이터레이터 2를 구현합니다. 이터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has next와 next를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죠. 저희는 my hashSet 이터레이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데이터 추상화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hasTable입니다. linkedList2의 array인 hashTable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hasNext와 next를 통해서 계속 인덱스를 바꿔가며 다음 요소를 찾고 다음 요소가 있는지 보고 하는 것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대한 인덱스와 그리고 테이블 안에 링크드 리스트의 인덱스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int table index 그리고 리스트 인덱스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할 때 hash 테이블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수행할 수가 없겠죠? public my hashSet iterator 에서 linked list 2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네. array를 가져오는 것이죠. 네. 자, 이상 형태에서 저희는 MyAssistant Iterator의 HasNext와 Next를 구현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의 전략은 어떤 것이냐면은 Next를 수행하게 되면 현재의 Table Index, List Index에 해당하는 이를 얻고 그것이 null이면 반환하며, null이 아니라면 다음으로 table index와 list index를 이동시킬 것입니다. 만약에 다음에 어떠한 것도 없을 때는 테이블 인덱스를 마이너스 1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즉, hasNext는 테이블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인 것만 체크할 것입니다. return 테이블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다음번이 있는 것이겠죠? 네, 이러한 전략을 일관적으로 전부 구현하게 될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현재의 테이블 인덱스, 리스트 인덱스에 해당하는 2를 얻는다. 이 얘기는 이터레이터를 생성하자마자 테이블 인덱스와 리스트 인덱스가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생성자부터 구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쓸 것인데요.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을 try catch 문으로 적절히 활용해서 효율적이지 않을 순 있지만은 그래도 직관적으로 table index와 list index를 유지를 해볼 것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무한 루프를 수행할 것입니다. 무한 루프를 수행해서 첫 번째는 테이블 인덱스에 해당하는
링크드 리스트가 있는지 볼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try catch. exception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linked list 2. 어차피 0번부터 볼 것인데 테이블 인덱스와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시작을 하고 리스트 인덱스도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테이블 인덱스를 0부터 볼 텐데 0부터 볼 텐데 캐패시티가 1만 되더라도 이것은 맨 처음에 초기에 오류가 나오진 않습니다. 맨 처음에 오류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뒤에서 수행되는 것이 반복되면서 테이블 인덱스가 늘어났을 때 모든 테이블을 찾을 때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 이 오류가 드디어 발생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초과할 때 발생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전부 다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익셉션을 처리할 때는 테이블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발생하지가 않겠죠? 거의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테이블 인덱스를 접근은 가능하니 그 안에 링크드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링크드 리스트에 리스트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try catch 문을 이용해서 hash table table index에 linked list에 list index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 보고요. 만약에 있으면은 그게 바로 첫 번째 요소니까 break를 하면 되겠죠. list index가 table index와 list index가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만약에 해시 테이블 0번 인덱스에 링크드 리스트가 비어 있다. 1번 링크드 리스트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테이블 인덱스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엔 이것은 발생하지 않고요. 계속 들어와서 첫 번째 요소를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은 링크드 리스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어있지 않은 링크드 리스트의 그 리스트 인덱스와 테이블 인덱스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해서 has_next가 false로 수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next 메소드를 한번 구현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 위에 있는 논리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table index, list index. 그러니까 현재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은 next 이 부분이 지금 수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hash table table index. 만약에 has next로 검사를 했다면은 이 구문은 절대로 오류가 수행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요소로 이미 테이블 인덱스와 리스트 인덱스가 이동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null이면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ull이라면 null을 그냥 반환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반환될 것은 이미 가져왔어요. 가져왔기 때문에 인덱스를 변화를 시켜야겠죠. 거의 똑같은 논리로 수행을 합니다. 위에서 가져올게요. 네, 계속해서 리스트 다음 쪽으로 쭉쭉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언제 왜 그게 발생하냐면은 해시 테이블에 다음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반환을 한 다음에 바로 리스트 인덱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링크드 리스트가 다음 요소가 있다면은 이쪽에서 오류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테이블 인덱스와 리스트 인덱스가 적절하게 조정이 된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테이블 인덱스를 조정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리스트는 끝났으니까요. 이 리스트는 끝났으니까 해시코드 다음번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고 그 링크드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검사해 보고 없다면은 또 테이블 인덱스를 늘리고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아이템을 반환하면 되겠죠? 반환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시셋 이터레이터를 구현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것 중에서는 꽤 어려운 편인데, 자, 잘 따라와 보시고요. 이터레이터 구현합니다. return new my hset iterator 해시 테이블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현재의 myHasset에는 048195263637이 있습니다. 이것을 셋의 이터레이터를 반환해서 한번 순회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잘 될까요? 네,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구현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링크드 리스트가 잘 반환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 네. 여기서 리스트 인덱스가 추가가 돼가지고 리스트 인덱스가 추가가 돼가지고 다음 테이블 인덱스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리스트 인덱스는 0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리스트를 순회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이 부분에서는 발생할 일은 없지만 그냥 0으로 해두겠습니다. 네. 다시 수행해 봅니다. 네. 048195263637. 네. 실제의 해시셋의 이터레이터와 구현법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보다 잘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이것이 만약에 012라고 해도 아마 순서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시코드와 캐파시티에 따라서 네, 그것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